타고난 엄마인 홍석이의 탐구 생활이에요. 오늘도 홍석맘은 가장 먼저 일어나요. 연습실로 가기 위해 홍석맘은 멤버들을 깨워요. 그러나 멤버들은 꿈속에서 피로군 백마리와 싸우느라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 키운 근육으로 잠에 취해 지지리도 안 깨는 멤버를 끌고 나와요. 홍석맘은 설거지를 시작해요. 멤버들은 홍석맘이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서성거려요. 설거지 스킬 향상을 위해 설거지 거리를 늘려줘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멤버들이에요. 설거지를 끝낸 홍석맘은 집 청소를 시작해요. 역시 근육 단련엔 집 청소만 한 게 없어요. 상남자의 상징, 손등핏줄은 보너스예요. 회사에 출근한 홍석맘은 멤버들과 만나기만 하면 비글이 따로 없어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멤버들은 언제 어디서나 홍석이를 생각해줘요. 든든한 멤버들 덕에 홍석이는 연습벌레가 될 지경이에요. 연습했어. 그게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이게 전에 제가 참여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팀 리더한테 연습 안 했다고 혼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 자체는 형 연습했어? 그러니까 연습을 했냐 안 했냐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연습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땐 모든 게 생소하고 모든 게 처음이어서 전부 다 어려웠는데 그날이 사실 너무 고마워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서. 홍석맘에게 두 번의 패배는 없어요. 이번에도 데뷔를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삼수는 너무하잖아요. 데뷔를 위해 펜타곤 멤버들은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해요. 오늘의 뒷장면은 피곤한 멤버들 대신 홍석맘의 몫이에요. 펜타곤의 엄마 홍석맘은 연습실에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해요.